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 분지로 전국 제1의 인삼산지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인삼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금산에 인삼만큼 유명한 작물이 있다는 정보, 어떤 부자 농부일지 찾아 나섰습니다.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 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금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필재입니다. 인삼만큼 유명한 두 마리 필요 없는 작물을 재배한다는데, 그러나 어디에도 작물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하, 뭔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아, 그거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네. 예, 가보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자 농부가 바로 안내해준 그 하우스. 겹겹이 비밀을 벗고 공개된 효자 작물은? 예, 요겁니다. 꼿꼿한 푸른 줄기에 살포시 얹어있는 잎. 이거 그거 맞죠? 바로 이게 금산에서 인삼만큼 유명한 깻잎입니다. 금산의 명물 깻잎! 시설 하우스 가득한 깻잎. 도대체 깻잎으로 얼마를 보시길래 부자 농부가 되셨나요? 예, 이 깻잎으로 연매출 1억 3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깻잎 농사로 연매출 1억 3천만 원. 귀농 13년 차 김필재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7,6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 8동 모두 오로지 깻잎 단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깻잎 하나로 부자된 비법 이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야트막한 산이 품고 있는 부자농부의 깻잎하우스. 자,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합니다. 장갑에 바구니까지 챙기고. 예, 돈 벌러 가야죠. 돈 벌러 가는 곳은 바로 옆 하우스? 이터에 문을 여는데, 문이 또 있어요? 또? 삼중문이네요. 아, 여기가 깻잎을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삼중 하우스 속에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푸른 깻잎. 철분 성분이 많아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리죠. 우리가 흔히 사 먹는 깻잎은 들깻잎인데요. 쌈 싸먹고 나물로 무쳐먹고 장아찌로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죠. 한창 수확 작업 중 이웃들까지 일손을 보태주러 왔다고요. 잘하시는 회장님의 따님 되세요. 저희들 일손이 좀 부족해서 오늘 특별히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네팔에서 온 친구예요. 마야라고. 저희 농장에서 지금 4년째 같이 깻잎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깻잎 농장 회장님 딸과 4년차 마야 씨. 손이 엄청 빠르대요. 그런데 수확할 깻잎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쁜 거, 고기 넣으면 맛이 난 거. 여기 고기 넣고 이렇게 담아 먹어요. 맞는 말이죠. 고기를 쌀 정도면 따야죠. 그렇다면 이번엔 깻잎 농장 회장님 따님께 묻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된 깻잎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보랏빛,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거하고 크기가 한 이렇게 11cm, 손바닥만하게 생각돼. 이렇게 안 예쁜 거야. 이게 한 11cm에서 한 3, 4, 5cm? 그게 가장 좋은 깻잎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2일에서 3일, 겨울에는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연중 수확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주는 돈 되는 깻잎.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내면 됩니다. 말통 바꿔줄게. 수확량이 많고 일꾼의 손이 빠르니 금세 차서 나오는 바구니. 흥이 절로 납니다. 아저씨, 좀 빨리빨리 좀 바꿔주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인데요. 제가 일을 많이 못 도와줘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깻잎 부자농부 아내답게 수확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안 했죠. 아이고, 여기 와서 처음 해봐요. 도시 여자였어요. 도시 여자? 어느 도시요? 태어날 때는 시골이지. 근데 살 때 서울에 살았단 게 그래. 끝까지 나온다 이제. 톡해 톡해. 깻잎 부자농부 아내 이순자 씨입니다. 재미진 아내분과 만난 것은 도시 서울. 도시에서 유통업을 하다가 14년 전 계획에도 없던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는데요.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기 사셔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나이도 좀 부모님이 좀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모시려고 내려왔는데 부모님도 깨농사를 하셨어요.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깨를 따보니까 하고 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포스는 달인급인데 수확해놓은 바구니 속 깻잎은 맨 쭉정이들. 아, 이거는 나쁜 거 없음 그러는 거니까 이러지. 이 깨를 정상적으로 이파리를 정상적으로 키우려면은 엽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하, 떡잎 두 장을 남겨놓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을 수확하고 그 아래 겹순이들은 제거를 해줘야 수확할 잎들로만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디들이 형성이 돼 있고요. 이 마디가 한번 딸 때마다 계속 커져가서 보통 8개월, 10개월 정도 재배를 하면은 1m 20 정도까지도 키가 커요. 그때까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잎은 향부터 다르다는데. 아, 깻잎의 깊은 향과 그리고 그 풍미가 확 느껴집니다. 맛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향이 엄청 진한데요? 지금 같은 우리 가을, 겨울, 봄까지는 깻잎의 뒷부분에 이렇게 자색이 발현이 됩니다. 자색이 발현이 되면 좀 더 향이 진하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우리 기능성 식품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기침의 효과도 있고 벌레 물린 데 생잎을 찧어 붙였을 때 효과 이외에도 들깻잎의 위장 강화와 인호작용 등 깻잎의 기능적인 효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깻잎. 상처 없이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살포시 따서 수확 즉시 포장한다고 합니다. 깻잎 수확이 한창인 하우스를 나와 이제부터 바빠지는 부자농부.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폼 나잖아요. 그러게요. 폼은 안 해요. 폼나게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수확 현장에서 개별 포장된 깻잎을 묶음 포장하는 작업. 상자를 채우면 바로 출하되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직접 배송한다고 합니다. 주부면의 특산물답게 집화장은 농가 인근에 있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깻잎 40% 이상이 금산에서 나온다더니 하나 둘 깻잎 장인들의 깻잎들이 쌓이고 부자농부 깻잎도 합류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청과로 나갈 겁니다.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한 해 18톤을 생산한다는 부자농부의 깻잎. 아하,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1년에 청과로 내는 물량들이 그 금액적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깻잎 도매시장 출하로 연 매출 1억 원. 해가 짧아진 초겨울. 갑자기 마른 하늘에 웬 빗소리가 납니다. 애들 추울까 봐 보일러를 가동해 준 겁니다. 보일러요? 아니, 이 규모를 다 데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보일러까지 터진 거예요?
진짜 물이 나오네요. 아, 이게 무슨 난리죠? 지하수를 이용해도 저희들 깻잎 재배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한 10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노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온도와 광 조절, 시설 하우 설비로 깻잎을 연중 재배하라. 지하수 온도로 한겨울 하우스의 온도를 높여 연중 재배가 가능해졌다는데요. 또 다른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설마 전등? 전등으로 온도를 올리나요? 꽃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꽃을 안 피운다고요? 들깻잎은 꽃이 피었다 치면 씨앗인 들깨를 만들어냅니다. 잎도 깨도 다 수확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다 보면 꽃에 모든 영양분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잎을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져요. 아하, 그래서 추보면 농가를 지날 때면 비닐하우스 바다 불이 켜진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였군요. 우리 참 먹자고. 와우, 파티네요. 푸짐합니다. 아우, 진짜 족발 제대로네요. 참을 맛있는 거 먹네. 담백한 족발에 매콤한 비빔막국수. 아우, 여기에 또 깻잎이 빠지면 섭하죠. 자, 잡아. 아니, 그냥 먹으려고 했더니 싸였어, 근데 또. 깻잎에 족발, 매콤 달콤한 무생채를 올려서 싸 먹어도 좋고. 고추, 마늘. 너는 그거 이거 뭐요? 양념. 어떻게 그냥 먹어도 그냥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우. 맛있다. 많이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깻이 씨만 먹어요. 여기 와서 깻잎 먹고 처음에 먹고 봤어. 와, 맛있어요. 또 건강도 하고 비타민도 많이 받았고. 또 먹고 고기 같이 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네. 향이 합쳐져. 그러니까. 아, 족발 좀 드시라고. 아, 예, 안녕. 우리 깻잎하고. 아, 왜 그래요, 또. 한 잔 마시라고. 예, 고기 감사합니다. 깻잎 방학한 오픈입니다. 하루 일과 끝나면 이웃 농가들 불러 모아 사랑방을 만드는 우리 부자농부. 하나, 둘,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들렀다 가는 인심 넘치는 부자농부의 우리 사랑방입니다. 와, 맛있다고? 우리 신랑이 철철하면 자주 사다 줘요. 깻잎이 싸서 먹으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깨다다 나와서도 먹고 또 끝나니까 또 이렇게 사다 주니까 맛있게 먹고 좋잖아요. 우리 신랑이 최고. 이렇게 모여서 또 깻잎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에 좋은 깻잎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즐기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작물을 지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일손도 보태며 가족처럼 의지하고 지낸다는데요. 이웃이야말로 귀농을 얻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전제품 쪽에서 좀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만뒀어요. 부모님들이 또 깻잎을 재배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시골에 가서 부모님도 모시고 뭐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내려온 지가 벌써 13년이 흘렀네요. 마음만 앞섰던 귀농. 뒤늦게 만학도의 길을 걸어 깻잎 농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어깨 너머로 익혔던 지식에 학교에서 배우는 신농법을 더해 병충해 많은 통영 재배 대신 전국 최초로 하이베드 양핵 재배를 도입해 품질과 수확량을 높였습니다. 우리 깻잎 재배하는 데는
사람 손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런데 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그 들어오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또 버리는 경우가, 상품이 아닌 파지 형태로 많이 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멀쩡한 깻잎을 폐기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여전히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그때부터 이웃 농가들과 품앗이를 제안한 부자농부. 사람이 모이니 수확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깻잎 재배를 하다 보니까 첫째 이제 마음적인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항상 깻잎의 향을 맡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상쾌한 아침 햇살에 상큼한 깻잎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깻잎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스마트폰을 열어 뭔가를 클릭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가온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스마트팜! 농장 안팎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농장의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가 있죠. 와우, 언빌리버블! 겨울철 냉기 차단하고 따뜻해진 하우스. 그러나 그대로 손 놓는 부자노부가 아닙니다. 깻잎을 일일이 뒤집어 벗고 또 제쳐 벗고 엎어 벗고, 아,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육 상태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영양소 중에서 칼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하우스에서 똑같은 햇볕, 물, 온도로 키우는데도 생장 상황이 다 똑같지만은 않은 것이 농사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성장 속도가 요 깻잎하고 요 깻잎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근데 물론 크기 차이도 있지만은 색상으로 봐서도 연한 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칼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깻잎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주는 비법을 처방하러 가는 우리 부자농부. 어허, 부자농부의 비법이 또 하나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 친환경 제품들 속에서 고르고 골라 딱 이거 칼슘 문제겠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용량컵을 사용해서 너도 돌도 말고 딱 요만큼만. 농장 면적이 엄청 큰데 이만큼으로 충분할까요? 보통은 그 ABC통으로 해서 NPK 성분이라든지 pH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깻잎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뒤통을 하나 더 준비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하려고 영양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 제공되고 있는 영양제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영양분을 추가하셨던 거였군요. 공급 방식도 관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적 호수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점적 호수를 통해서 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늘리고 넘치면 줄이고 각각의 생장 조건에 맞추는 것이 최상의 품질로 재배하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깻잎이 공중에 붕 떠 있네요. 깻잎을 위생적으로 좀 재배하고 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배드에서 깻잎을 재배를 해본 겁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하이베드 양액 지배법으로 최고의 깻잎을 키워라. 고설식 지배법에서 힌트를 얻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수확하도록 배드 높이를 올렸다는데요. 그러나 진짜 비법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농장의 비법입니다. 흙? 어? 그런데 흙이, 아, 이거 보통 흙이 아니네요. 굵은 입자로 돼 있는 게 파워라이트고요.
이렇게 흰색 부분이 펄라이트라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이 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깻잎이 그 성장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버터맷이라고도 불리는 파워라이트는 규산질 함유량이 높고 흡음성이 우수해 수분 조절력이 탁월하고 미네랄 성분을 함유해 보온, 보냉, 보습 효과가 뛰어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지가 아닌 하우스로 들여와 하이베드 양액 재배를 하면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은 병해충과 벌레알 발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죠.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 토경에서는 뭐 노균이라든지 그리고 토양에 있는 그 병해충들이 다시 올라와서 깻잎에 해를 입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병해충뿐만 아니라 노균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탁월하게 한 30% 정도는 그 잡고 갈 수 있다. 확실하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 장애 요인이었던 병해충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본 수출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일본 내 고기구이 체인점과 한식당 등에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수출 수익은 얼마나 돼요? 하이베드에서 생산되는 깻잎으로 그 해외 수출 부분에서 연 한 2천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수이 하이베드 양액 재배 깻잎의 해외 판매로 연 매출 2천만 원!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부자농부의 농장. 어? 무슨 일일까요? 이사님들 우리가 원하던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들 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박수 세례까지 받은 제품. 이 고이고이 애지중지 안전망까지 사서 보관해온 이 노란색 액체. 분명 깻잎 농장 주부들이 원하던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주 고소한 겁니다. 아주 고소하다고요? 고소하다면 분명히 먹는 것인데 살짝 농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레몬 빛깔, 일단 색은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이어진 시향. 드디어 시음 들어갑니다. 어때요? 한번 드셔보시죠. 어때요, 우리 제작진? 어? 빨리 말해봐요. 빨리. 아우, 나 답답해 죽겠네. 제가 아는 맛인데요, 이거? 그, 이 들기름이죠? 예, 맞습니다. 하우스 시설 내에서 하는 거는 잎을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드신 요 들기름은 노지 밖에서 재배를 해서 종실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름을 착유하고 있는 거죠. 부자농부 성공비법 세 번째, 들기름과 참기름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들기름 가공용 들깨는 모종을 노지에 정식한다고 하는데요. 잎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꽃을 피우고 씨를 내게 해 자연 건조시킨 후 털어낸 씨를 착유하면 고소한 들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군요. 오랜 시간 공들여 생산한 들기름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예, 이 들기름으로 그 연 매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들기름과 참기름 등 2차 가공품 판매로 연 매출 1천만 원. 한산해진 오후. 모처럼 부자농부도 사무실에서 뒷정리를 하나 싶은데요. 그럴 리가 없겠죠. 뭔가 서류를 또 주섬주섬 챙기고 마스크까지 챙기는 게 바로 외출할 참인가 봅니다. 아니, 저기 어디 가시는지 말 좀 해주시지요. 농가에서 멀지 않은 이웃 농가.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너 매일 짖냐? 뭐 아니 이게 반갑다고 짖는 거지 너. 어어 어. 그런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그 서류도 다 뭐예요? GAP 인증에 관련한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좀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 농가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인증 제도고요. GAP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단계를 종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좀 부착 좀. 이거 농약 보관함 세 가지거든요. 농약 보관함하고 손 씻는 시설. 이것도 좀 부착하세요. 예전에 안 드렸나. 그리고 이거는 하우스 앞에다가 아니면 작업장 앞에다 붙여도 돼요. 김필재 부자농부는 2013년 최초 인증받아 지금까지 9년째 쭉 유지하고 있는 우수농가입니다. 국무총리상도 받았다고요. 우수하고 성실한 김필재 부자농부의 농가수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깻잎 도매시장 판매 1억 원, 해외 판매 2천만 원, 들깨누가 참기름 등 2차 광고품 1천만 원 해서 연매출 총 1억 3천만 원! 부자농부 성공급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설하우스 설비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 깻잎을 연중 재배하라. 두 번째, 하이베드 양약재배법으로 최고의 깻잎을 키워라. 세 번째, 들기름과 참기름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라. 성공비법 확인 완료! 지금 깻잎은 제가 13년째 이렇게 농사를 지고 있지만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깻잎이 그 좋은 성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소비를 해주고 그래야지 저도 같이 또 부자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깻잎은 제2의 저 인생을 또 이렇게 열어가주는 그런 큰 작물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성실하게 향긋하고 영양 넘치는 깻잎 한 장으로 국내외 소비자의 입맛을 살려준 김필재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